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BAE173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BAE173이 소속 선배 트로트 가수 송가인씨의 적극적인 홍보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21일 송가인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 회사 식구인 BAE173 아기들이 드디어 데뷔를 했어요. 너무 멋진 친구들, 저 가인이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태그 반하겠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멘트와 더불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그룹 BAE173의 신곡인 반하겠어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9명의 멤버들이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연상케 했는데요. 같은 소속사의 후배로서 챙겨주는 모습 또한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BAE173이 인기가요에 출연해 슈퍼 루키다운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포켓돌 스튜디오 9인조 신인 보이그룹 BAE173은 지난 19일에 발표한 첫 번째 미니앨범 인터섹션 스파크의 타이틀곡 반하겠어 무대를 공개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는데요. 아, 이거 무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진짜 대박입니다. 춤을 진짜 딱딱 맞춰서 칼군무가 예술이었는데요. 훈훈한 청량감 속 칼군무를 선보이며 슈퍼 루키다운 실력을 제대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룹입니다. 자, 이어 세 번째 소식인데요. BAE173이 팬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팬송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는데요. 소속사인 포켓돌 스튜디오 측에서는 24일 BAE173이 오는 29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팬송 모두 너야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모두 너야는 지난 19일 발표한 미니앨범 인터섹션 스파크 CD에만 수록된 곡인데요. BAE173 멤버들은 팬들을 위해 모두 너야 음원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주라기 월드, 미니언즈 등 세계적인 IP 라이센싱 컨텐츠와 국내 웹툰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업체 브랜드 아키텍츠의 임준영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타이틀곡인 반하겠어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800만뷰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BAE173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